인제 노래방 같은데 한번 싹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예. 와, 드디어 들어왔네. 그러니까 갑자기 안 돼가지고. 뭐가 맞아요.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? 방에 연결 중에 계속 떠가지고 말이 안 됐어요. 그랬군요. 반갑습니다. 안 돼가지고. 반갑습니다. 뭐 노래를 안 하시나요, 다들? 아, 수다 떨고 노래하고 이랬어요. 아, 그래요. 여기 전속 가수분이 계셨는데 안 오시네. 아까 뭐 자라고 하신다는 분 아니에요? 전속 가수분? 네, 방장님. 네? 남자시죠? 저 남자냐고요? 여목 아닌가? 네. 저 노래할게요, 그러면. 아니, 노래 한번 해보세요. 이거 성시경. 남자니, 나 처음 듣네.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 내 그건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약간 남자 그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거미님이나 지아님 느낌이 좀 드네요. 오, 맞아요. 저 거미 우상이에요.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좀 촌스럽네요. 촌... 그럴 수 있죠? 바이브레이션이 말이죠. 맞아요. 저 약간 뽕필 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. 네, 그 부르실 때 너무 바이브레이션의 결이 너무 예, 그 결이 좀 굴곡지다? 그게 이제 지아님의 어떤 그 트렌드 마크인데 그거를 이제 흉내내시는 것 같아서 흉내?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죠. 바이브레이션 조금 살짝 줄일 수 있나요? 나중에 노력해볼게요. 계속 이렇게 불렀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르실 때 트로트 같다고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 있어 줘서 그게 너라서 이렇게 하시거든요. 예. 예? 네. 뭐 유학생이에요? 뭐, 네? 아니요? 아... 알겠습니다. 아, 죄송해요. 제가 지금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. 한국 제가요?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네. 시원하게 한 곡 뽑아주세요. 저는 무반주로밖에 못해가지고 지금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지금 스튜디오가 아니어가지고 저도 무반주로 했는데요 뭐 그러면 제가 살짝만 해볼까요? 안 할래요. 그래요? 방금 네 하신 분이 약간 괴물같이 대답하셔갖고 죄송합니다. 아, 얌마얌마님이셨구나. 다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그래요? 뭐 듣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? 저 소리쳐봐요. 저는 소울이 지나면요. 저는 헤어지자 말이에요. 그 노래가 좋네. 있으시죠? 저는 코트님 노래에 오늘이 지나면요. 헤어지자 말이에요. 어떻게 부르죠?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이에요. 그렇게 불렀어요? 뭐 그렇게 하지 않나?
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. 나는 다시 그대에게. 그죠? 뭐 어떻게 하죠?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아, 가사를 모르겠네. 아, 답답하네. Damn. 아, 그 잘하는 거 해주면 되잖아요. 할 줄 아는 거 많잖아. 그게 근데 요즘 그 메타라서. 아, 여기 가사를 써 주시네.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. 잠시라도 이 행복을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. 아닌 것 같은데 이거? 아, 어렵네. 아, 맞는 것 같은데? 예, 맞아요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왜 님이 뭔데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죠? 에? 저랑 노래 같을 떠가지고 강태빵 하실래요? 에? 대요. 참아. 아, 요즘 부르는 그런 발라드 차트 이런 걸 좀 알고 싶네. 요즘 차트? 노래방 발라드 인기 차트. 그거는 뭐 10년째 변함이 없지. 빅마마 체념 있을 거고, 임창정 소주 한 잔 있을 거고. 맞지. 아, 빅마마 체념 어떻게 하죠?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. 아마도 넌 힘들었겠지. 시간들 이렇게 해야 되나요? 그치, 그 느낌을 살려야죠. 아, 그래요? 네, 가사 아, 써줄게 이거. 아니, 김장훈이 있지 않나. 널 보내는 게, 널 떠나 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.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. 왜 말 안 했니? 아니 못한 거니?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?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?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?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그대 먼저 날 떠난다 말해요. 와, 체념하자 말해요. 오졌어. 땡. 체념하자 말해요. 싫음. 잊지 않겠다.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. 이 노래 진짜 좋은데. 모든 게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언젠가 만나 우리 가장 행복한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. Damn. Damn. 좀 신호. 와, 진짜 좋다. 와, 예전보다 훨씬 더 되셨다. 코트님 저희 큰 아빠 닮았어요. 야네 심 어떻게 하죠? 이것도 노래방 인기 차트에 있네. 이거 심 아는 사람 있나요? 슬 슬퍼한
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게 남아있다면 무엇이든 더 얘기를 해주길 바래. 나 기다리고 있을게. 야윈 그대 안에 눈물이 마르는 그날이 오면 웃으며 다시 그댈 보내줄게요. 사랑하니까. 홀리 오 네, 잘 들었습니다. 좀 친어. 좀 지렸나요? 좀. 좀 하노. 얌마님 큰아빠 노래 잘하네. 다른 노래 해주세요. 진짜 코트님 노래에는 감동이 있다. 가질 수 없는 너 어떻게 하죠? 가질 수 없는 너 술에 취한 네 목소리. 아니 처음 말고 며칠 사이 며칠 사이야 윈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잊지 못한 날 혼자서 되뇌었었지.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. 아우 목이 좀 아픈데요? 이제 그만해야겠는데요? 그니까요. 예. 어. 와 아쉽다. 뭐 진짜 잘 부른다 근데. 땡. 공룡님. 예? 어, 제 노래 좀 괜찮았나요? 와 진짜 네 좋아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32이요. 아 32이세요? 네. 어, 나이가 좀 있으시네. 예. 어디 사세요? 그쵸. 저 부산 삽니다. 그럼 저랑 한번 링코 한번 가실래요? 링코? 예, 아 이제 준코 한번 가실래요? 예. 준코요? 네네. 준코 좋죠. 자기가 파티에서 다 먹으려고. 아니 저기 안주는 술은 제가 살 테니까 공룡님이 안주 사실래요? 아니 안주 존나 비싸잖아요. 아니 그 항상 얻어 처먹기만 했어요? 저요? 예. 아니요, 저는 더치페이 하는데요. 더치페이요? 네. 어 요즘 보기 힘든 그런 여성분이네. 여성상이네. 남자친구분이 아예 없으세요? 저는 없어요. 왜 없죠?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아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어요? 네. 아 왜 이별하셨어요?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너무 길어요. 아 스토리가 너무 좀 길었군요. 네. 아, 그럼 혹시 좀 길게 연애하시다가 헤어지신 건가요? 아니요 짧았어요. 아 짧았으면 진짜 좋아했어요. 아 그러면은 차이신 건가요? 아니요. 제가 아, 힘들어서. 아 힘든 상황을 하셨네요. 예. 알겠습니다. 어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. 아 그럼 저기 준코에서 새로운 사랑을 이렇게 시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? 그 더치페이 하는 남자가 좋지. 아 저도 더치페이 사주는 분 싫어요. 아니 저 제가 그럼 더치페이를 좀 할 테니까 마인드를 좀 바꿔볼 테니까 이제 준코에서 연애를 한번 시작해 보는 거 어떨까요?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어가지고. 아, 아직은 좀 아닌가요? 생각 바뀌면 좀 연락을 주실 수 있나요? 가입시다. 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 웃겨. 캡틴 큐. 나처럼 오 울고 싶은지.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함.
생각나. 우와. 뱀. 괜찮나요? 그거 들으세요. 예. 근데 무반주라서 더 잘 들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야, 방장님. 뭔가 감성이 있어. 노래 박으니까 꼼짝 못하네. 에? 귓구멍에 노래 박으니까 꼼짝 못해. 아, 저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해가지고. 저도요. 노바꼼인가요? 노바꼼? 그러면은 빨리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빨리 마음가짐을 바꿔줄 수 있나요? 네? 아, 트라이 해볼게요. 트라이 할 거예요? 네. 알겠습니다. 혹시 몸이 아니, 노래 아, 좋아하는 아니 잘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대한민국. 근데요 사람에.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부가적인 거지 노래를 잘해서 사귀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? 멋있잖아요. 멋있는데 이제 감사합니다. 뭔가 데이트할 때 자꾸 이렇게 노래방 데리고 갈라 그러고 어떻게든지 매력 어필하려고 노래방 갈 타이밍이 아닌데 자꾸 노래방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죠. 본인 얘기. 아니 아니요 저는 에이. 예 사실 저예요 그게 예 어 이런 그럴 수 있죠 이런 편한 건 언니 날 웃게 했던 예 전 그 말투 더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질 않고 좀 야였어 널 만날 때보다 우와 무반주가 미쳤다. 반주 안 나오니까. 뎀. 저기 토개피님이 한국 해봐도 되냐는데 자신 있으세요? 하세요. 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하세요. 코트님 고등학교 때부터 팬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한 번도 코트님 방송에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은. 방장님이 노바꿈 당하는 거 보고 낄낄하는 건 아니고요? 아니 저 결혼했어요 이미. 아. 제 목표는 코트님입니다 오직. 오 박. 무슨 노래야? 저는 그 포스트맨의 안녕 신촌이라는 노래 한번 해보려고요. 오케이. 어떻게 코트님 괜찮으실까요? 사나이 눈물. 약하다 욕하지 마 어리석게 늘 비웃음 쳐도 나는 죽지 않아 불어라 바람 내 눈물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이 원한 건 강한 나 나 사나이다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리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용기를 풀어 나오던데 홀리 뎀 아니 토개피니 왜 멍석 깔아주니까 안 해요 빈채라 빈채라 야 역시 그라가스 모음통에서 나오는 건 다르긴 하다 어. 길을 낳고자.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잘 털어부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
길이 보증나세. 와,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뭐죠? 그 음이 계단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뭐라 그래요? 제 점수는요? 이 기교라고 하죠? 예, 흑인 와. R&B 소울입니다. 저 어떻게 하는 거야? 진짜 신기하다. 꺾기요? 에? 꺾기, 이게 꺾기라 그러거든요. 오, 맞아요. 예. 오, 나도 너무너무 하고 싶다. 그, 신하영님의 너무... 노래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 왜 헤어져야 해? 중고 가서 배우면 되겠네. 어? 뭐 링콘가 중콘가 거기 가서 배우면 되겠네요. 제가 와, 개인 신기하다. 레슨을 좀 해드릴게요, 중고에서. 예. 금액이 얼마죠? 저 여성분한테는? 아, 더치페이로 하겠습니다. 야, 싸네. 아, 와, 진짜 좋다. 이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. 이걸 해주세요. 저 다음 생에 그런 말 하지 마. 뭐 이거 이 음이 그렇게 계단처럼 내려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. 이런 부분과 그 시든 꽃에 물을 주듯.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바보처럼 기다리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나 바보처럼 기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자꾸 알려주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랑 존나 하는 게 아 근데 뭐 알려줘도 못 따라 할 것 같아. 근데 잘하긴 하니까 예. 다 잊었니 말 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no.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나 와 미쳤다 진짜 기절한다
노래 갖다 박으면 꼼짝 못해. 그 뭐야? 아니 저 새끼 님 콧구멍에서 마이크나 좀 떼줘요. 진짜? 에? 아 너무 귀 아파요. 자꾸 좋은 노래 지 콧소리가. 저, 방장님 근데 네. 만약에 인천에 있는 준코에서 네. 예, 그 노래도 배우고 네. 예, 뭐 좋은 안주에다가 술 한잔 할 수 있다면은 갈 네. 겁니까? 인천이요? 예. 아, 못 가요. 에! 그만합시다. 예. 사랑한다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이전